나의 어린 형제여 인생이란 축축한 마루바닥과 난 말투가 서울 사람 서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구냐 너? 네고시에이터다. 근데 제국장이 이게 뭐고 이게? 역시 국장이가 사람이가. 우리 뭔데 일하고 있노? 우리 인디 밴드야. 인디 밴드인데? 밴드 뭐 밴드 같은 소리 하고 있다. 아, 밴드면 너가는 그러면 히트 곡은 있나? 없는데. 근데 너 고향이 어디냐? 고향이 어디냐? 고향이 어디야? 광주인데. 나도 경남이야 임마. 고향 어디야? 히트곡 얘기하라니까. 히트곡 없어. 인디씬에서 그나마 좀 뭐 뭐 있지? 밤의환승 곡 좀 됐고. 앵무새 팔이 내리다 하고 많이 팔렸고. 옛날에 처음에 코골아서 미안해 뭐 이런 노래도 있었고. 뭐라고? 코골아서 미안하다고? 그러면 미안하면 옆으로 누워서 자면 되잖아. 옆으로 누워도 코가 골아져. 우리 또 생각해봤어 그거는. 많이 해봤어. 아니, 내가 딱 봐도 너만 나이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한 30살 넘은 것 같은데. 나는 안 넘었어. 얘가 넘었어. 나도 만으로는 안 넘었어. 어디 너는 네고시에이터 상처만 주냐? 협상을 협상 더럽게 하네 진짜. 협상을 해 협상을.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막 전기 끊는다. 야 전기 끊으면 전기를 끊으면 공연을 못 하잖아. 야. 야!